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푸틴의 의도와는 달리 장기적인 단계로 빠져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시가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의외로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군은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상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뿐만 아니라 학교, 유치원, 병원 등을 가리지 않고 공습과 미사일 폭격으로 잿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일시에 동남북 방향에서 가공할 화력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단시일 안에 수도 키이우를 점령한다는 계획으로 밀어붙인 것이죠. 하지만 뜻밖의 전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던 러시아군이 며칠 만에 연료와 전쟁에 필요한 물자 보급이 끊겨서 6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상에 병력이 줄지어 정지되는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병참도 병참이지만 전술상의 허점 노출이 되는 치명타를 당한 것이죠. 그런 반면에 우크라이나 군의 방위력과 저항력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에 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가고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수도 키이우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3주가 지난 지금에도 양측은 많은 희생을 내면서 공방전,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대규모 병력으로 전격적 공격으로 2-3일 안에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수 있다. 그리고 항복을 받아낸다는 것이 작전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 후 젤렌스키 정부를 타도하고 친러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푸틴의 전략은 완전히 빗나갔고 도초에서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반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초에서 전력 손실과 막대한 인적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장군만 4명이 전사했다는 우크라이나 국방부로부터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주요 도시 공방전은 러시아군에 넘어갔던 하리코우나 마리우폴 같은 주요 도시도 방위군의 반격으로 16일 다시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소모전을 견디다 못해 푸틴의 군대는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대량 살상 무기인 인간의 장기를 파괴하는 진공폭탄과 집속탄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의 우려와 핵무기 사용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례 없이 미국과 유럽연합이 한 목소리를 내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전쟁용 각종 물자를 지원하는 데 나서고 있죠. 미국은 16일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으로서 8억 달러를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전비 지원으로 2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며칠 전 3월 17일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4차 휴전회담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결렬입니다. 러시아의 요구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스웨덴 오스트리아식 비무장 중립국으로 한다.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서방의 무기 철수.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는 금지한다. 돈바스의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 두 지역의 인민공화국과 크림반도를 독립국으로 인정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 문제는 현실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나머지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강요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사실 푸틴의 속셈은 회담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휴전회담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즉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푸틴의 목표는 수도인 키이우에 진입해서 젤렌스키 정부를 뒤집어 엎고 친러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죠. 회담을 하는 척 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러시아의 전략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숨겨진 푸틴의 계략을 다 알고 임했던 것이죠. 러시아 군사력과 비교하면 우크라이나군은 장기전에 불리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군이 쉽사리 우크라이나군의 항복을 받아내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 장기화되어 갈수록 푸틴의 입지는 더욱 불리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 전쟁은 그동안 알려진 첨단 무기로 무장된 세계 최강의 러시아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러시아군의 민낯을 속속히 드러낸 전쟁이 되었습니다. 중세의 전쟁 비슷한 졸전을 벌리고 있으며 군사 전략가들 눈에는 뚜렷한 전과 없이 무조건 주요 도시들을 마구 파괴하는 잔인한 전쟁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 전투 장면에서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방위군에게 당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진핑 주석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의 손을 내밀다니. 이 러시아가. 러시아군은 보병전을 꺼리고 탱크와 미사일, 공군력에 의존해서 포격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구 싸대고 마구 부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겁주는 겁니다. 그 결과 탄약이 바닥이 날 수밖에 없죠. 러시아는 공격력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로부터 지원에 힘입어 전투력이 점차 향상될 것이고 반대로 탄약이 소진되어 버린 러시아군은 병참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전쟁은 푸틴에게 불리한 그런 상태로 끝을 맺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10일만 버티면 러시아는 꼭 패전을 맛볼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의 얘기죠. 서방 세계는 러시아 가스 수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유가 인상에 고통을 주고 있지만 러시아 경제는 디폴트 선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곧 러시아 경제는 곤두박질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내에서는 지금 반 푸틴, 반전 시위가 점점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상황을 특수작전으로 표현하면서 자국 국민들에게 실상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침략 전쟁을 조작해서 온갖 가짜 뉴스를 쏟아내서 자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15일 러시아 국영TV는 방송 중에 이 방송사 한 직원이 전쟁 반대라고 쓴큰 총의를 앵커 뒤에서 들어 올리는 사건이 터졌죠. 이렇게라도 우크라이나 실태를 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러시아 내부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격렬한 반전 시위, 반 푸틴 시위가 일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만만치 않은 많은 반 푸틴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 전 이것은 전 러시아를 뒤집어 놓았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사건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푸틴은 반대 세력에 대하여 더 강하게 억누르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야권 세력은 단합과 거친 투쟁력을 보일 것입니다. 반 푸틴 시위는 결국 푸틴의 장기 집권의 꿈 그리고 그의 구소련 재건이라는 허황된 꿈이 물거품이 될 것이며 푸틴 자신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쿠데타의 가능성이나 암살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침략 전쟁을 시작한 푸틴이라고 하는 인물은 국가 부도는 논외로 치더라도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이 전쟁 범죄자라는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푸틴은 대화의 상대로 보는 일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틴을 러시아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가 아니라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푸틴은 민간인의 학살, 제네바 협약 위반 등 각종 전쟁 범죄 행위로 인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전범으로 회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권국가를 침략한 자로 국가 부도는 물론이거니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복구비와 천문학적 전쟁 배상금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러시아는 전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국민은 좋든 싫든 전범 국가 국민으로서 낙인 찍힐 위기에 놓이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 등 몇 나라를 빼고 푸틴을 국가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대해 줄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푸틴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철저히 망가뜨려 항복을 받아내서 우크라이나를 친러 국가로 만들어서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서방세계는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지구상에 다시는 푸틴 같은 전범자가 또다시 나타나지 않게 철저히 그가 실패를 맛보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되면 다음 차례는 유럽입니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15일 슬로베니아, 폴란드, 체코 등 국가의 정상들이 단체로 키이우를 찾아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목적은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돕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위로차 방문이었습니다.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국이 러시아 침략의 위험에 놓이게 될까봐 겁이 나서 방문을 했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럽의 모든 나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가 안보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조만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쟁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쟁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겠죠. 1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8년간 싸움을 이끌어왔던 돈바스 지역을 순순히 러시아의 손에 내줄리는 만무합니다. 러시아 침공으로부터 무참히 짓밟혀서 잿더미로 변한 처참한 참상을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희생과 분노, 그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전쟁의 종료와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김정구 G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